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그냥 힐링 컨텐츠, 저 혼자서 그냥 힐링하려고 왔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컨텐츠 고민도 많이 하고 막 대학 입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그냥 힐링하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시골 계곡에 왔으니까 물고기도 좀 잡고 그리고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저도 이름은 잘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요거 되게 어렸을 때 요걸로 많이 잡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미끼 넣는 공간이 있죠.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이제 망이 있는데 여기다가 저는 오늘 된장을 넣어가지고 한번 잡아줄게요. 솔직히 국민 미끼죠. 이거 솔직히 이거면 진짜 다 잡을 수 있어요. 물고기든 뭐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자 이렇게 이제 된장이 담겼습니다. 요거 여기다가 다 씻겨주고 뚜껑 닫으면 돼요. 그대로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면서 생강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힐링 오면 이제 차 같은 거 한번 먹어줘야죠. 김나는 거 봐. 와 여러분 진짜 이거 맛있거든요. 이거 겨울에 딱 해가지고 추울 때 마시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아 좋다. 아 자 여러분들도 산이나 놀러 가실 때 겨울에 이런 거 따가지고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물고기들 보통 잡으면 막 못 나가게 이렇게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자, 아 옛날에 진짜 옛날에 만들던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와 근데 이미 좀 만들어져 있네 여기도. 와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진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이 나왔습니다.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뭐야 와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끝에 있는 거 지금? 와 된장 역시 된장이 최고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버들씨하고 쉬리 이런 종류 같은데 한번 제가 꺼내가지고 저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넣어줄게요. 와 바로 씻는 거 봐 이거. 자 여러분 일단 국민 물고기 여기 버들치 100% 나와줬고요. 자 여러분 요것도 잡혔는데 요건 솔직히 무슨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살짝 노란빛도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참마장가? 뭐지? 갈견이야? 참마장가 갈견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색깔이 되게 예쁩니다. 진짜 색깔이 예쁘죠 여러분. 이건 무슨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원래였으면 이거 잡아먹었을 텐데 오늘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힐링하려고 온 거라 먹진 않고 이렇게 관찰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가 작은 이제 연못 같은 느낌으로 물고기 넣고 다생이 넣고 뭐 물 좀 넣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솔직히 자갈라 같은 거 넣으면 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진짜 넣어 넣어서 좀 이렇게 바닥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물 넣으면 돼요. 솔직히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물도 좀 채웠고요. 여기에 이제 물고기하고 다슬기 넣어서 좀 꾸며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둥근 어항이라 되게 크게 보이는데요, 진짜 집에서 기르는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예쁘네요. 자, 이제 갈 거니까 요거 아까 만들었던 거 좀 부숴서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나머지 못 빠져나갔던 애들 좀 놔주겠습니다. 오, 깜짝. 이게 있나? 없네? 다 빠져나갔나 보다. 오,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있구나. 아직 있었구만. 오, 여기 큰 거 큰 거 큰 놈 있었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힐링 와가지고 진짜 편하게 놀다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힐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또 막 이렇게 좀 바꿔서 찍는다고 해서 찍었는데 막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노력하면서 저만의 스타일, 저만의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